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보통 이 첫째 날의 기사를 읽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에는 태양을 창조하셨다. 빛이니까 현재 이 지구에서는 빛이 태양이니까 태양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만드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셨다고 하는 것은 본래 지구가 생겨난 것이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태양이 먼저 있었고 지구가 나중에 창조된 것인데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태양과의 상대적인 의미에서 가령 이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했습니다.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은 태양이 비치는 이 빛 쪽은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면은 여기는 이제 대낮이 됩니다. 여기는 아침과 저녁과 아침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쪽은 밤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고 칭하셨다. 빛을 낮이라고 칭하셨다.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이건 성경은 항상 저녁을 먼저 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낮과 밤과 저녁과 아침이다. 그러니까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냐. 이 원형 지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낮과 밤과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 이루어졌다. 그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고 하셨다. 어두움을 밤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날은 낮과 밤과 저녁과 아침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